징규 SSR 사와 람다 스파타리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사장님, 라이브 PD 김현수입니다. 람다 스파타리에 대해서 관련한 건데, 4코스 레인저로 목표 개발 신규 사원이었다고 해요. 성능이 존나 좋아서 암튼 지송함. 네, 안정된 밸런스를 위한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했고 밸런스가 존 넘사인 걸 확인돼서 리콜하고자 합니다. 전술 업데이트 진행된 람다 스파타리가 리콜 진행할 경우 람다 스파타리의 이제 점수 업데이트 레벨 선택하시 리콜에게 계승이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람다를 리콜하는데 그 람다를 리콜할게 뭐 라파엘라야. 그 라파엘라가 그럼 원래 전세적이 3레벨이라 라파엘라 바로 3레벨 된다는 거야 이거? 계승이 된다는 거 그 말인데? 또한 카운터패스 사원이 람다 스파타리 전설 업데이트 진행을 위해 태스크플레인 포인트 사용하신 사장님들 중 태스크플레인 포인트 환급 원하신 분은 카운터 사이드 공식 홈페이지 1대 문의를 드리면 뭐 해준다고 해요. 포인트 환급 절차에는 사용하신 태스크플레인 포인트 환급 및 전설 업데이트 단계 초기화 작업이 포함되고요. 다시 내부 테스트 한다고 해요. 뇌물 시너지 에러터비에 맞는 유닛과 함께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잠재력 발휘하도록 의도하였어요. 의도한 사양과 과도하게 적용돼서 재물 시너지 제거, 배리어 제거, 배리어 무효 디버프. 견제는 의도였으나 배리어 무효 디버프 제거인데요. 그러니까 배리어 제거는 안 하고 이것만 제거하고, 생존기는 특수 이콜 타임은 특수 이콜 타임이랑 피해 차단 제거한대. 이것만 제거해도 될 것 같은데?